여학생들 특히 하고 회복. 자,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. 여기 지금 선생님들뿐만 아니고요.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도 여학생들의 이 관계에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요. 네, 지금 질문 잘해 주셨고요. 강 선생님, 전형적인 질문입니다. 여기 가셔서 카페에 가서 제목만 여학생 이렇게 검색을 하십니다. 그러면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 여학생 담임을 무려 8년을 하신 선생님이 계셔요. 무슨 승훈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께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관계 교육이 필요하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워포인트까지도 올려주셨어요.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. 여기 파워포인트 쭉 여기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처럼 파워포인트 원본은 아닌데 요건 뭐 내용만 활용하시면 되지 뭐 내려받으셔서 여기다 선생님 얼굴 넣으시고 이렇게 사실은 이 책이에요. 요거는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반드시 한번 소녀들의 심리학은 꼭 읽어봐 주시기를 권장합니다. 왜냐하면 남자가 이해하는 여자의 뭐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.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장수훈 선생님은 제가 이 소녀들의 심리학을 오래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을 섭렵하셨어요. 저보다 더 자세히 이해를 하셨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드셨습니다. 그래서 이거 선생님께서 내려받으셔서 이렇게 굉장히 양이 방대하죠? 요거로 애들 교육을 시켜주시면 틈틈이 이렇게 관계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